여기는 제가 아마 한한달 반? 두달 됐나? 한달반 정도 됐나? 그때 타일 인스톨을 한 집입니다. 밑에 부분에다가 이걸 하나 달아달래요. 이게 이제 주로 여자분들 그 다리에 털 깎는 이 발 거치대인데 타일을 안 뜯어내고 리페어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툴을 이용해서 이 마스크를 펴서 이 그라인더를 펴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백큐브로 바로 섹션을 하고 이렇게 홈을 펴습니다. 조금 지저분한데 입자가 붙이고 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. 보시면은 이렇게 컷을 했습니다. 이 그라인더로 아까 타일 컷을 한데 이렇게 찔러 박는 식으로 딱 넣을 거예요. 그러면 타일을 뜯지도 않고 쉽게 이걸 단 거죠. 여기다가 핀셋을 충분하게 발라야 됩니다. 그래야지 단단하게 붙으니까. 클리어 클리어 뭐 아웃 예 체크 니들이 뭐 띵새 이 발은 이 심, 푸시. 얘를 빈. 나티? 무척 퍼펙트. 아침에 리페어 한 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.
우리가 이거 코너 하나 갈기 위해서 이것 듣고 이것 듣고 이것 듣고 하면은 공사가 커요. 제가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 도어가 없는 상태에서 끝나기 때문에 무슨 리피어나 뭐가 문제 있어서 한번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글래스가 붙어 있어요.